안녕하십니까. 어제 처음으로 인사드렸죠. AP 투자 연구소 서보성 전략 팀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소개해드릴 종목 LS고요. 많이 숨겨져 있는 굉장히 우량주라고 말씀드렸죠. 코드번호 006260 되겠습니다. 현재 12월 23일 오후 3시 52분 지나고 있고요. 조금 빠지는 듯 하다가 약간의 상승 보여줬어요. 코스닥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신 케이블도 진화한다고 LS전선이 장거리 해킹 방지 경량 제품 출시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대 하락하다가 다시금 조금이지만 양봉 전환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LS 굉장히 제가 좋은 회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삼성, LG,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현대차도요.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외면받긴 하는데 이게 숨어 있는 이유가 이 종목 자체도 숨어 있지만 그 관련 재료나 이런 것들도 숨어 있습니다. 왜 케이블이 저희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바다 밑에 깔리거든요. 근데 LS 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이블을 만드는 주력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 뭐 구리, 금, 은, 팔라듐 이런 원자재 금속 있잖아요. 희귀 금속 이런 원자재 가격에 비교적 좀 민감한 수익 구조거든요. 그래서 국제 증시, 그러니까 유가 이런 것들에도 많이 영향을 받겠죠. 왜냐면 서로 얽히고 설켜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줄어들었지만 매출도 좀 늘었고 영업이익은 좀 늘었고 세전손익 순이익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딱히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게 그 뭐 다른 시설 투자나 다른 비용으로 사용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전혀 민감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매출액이 일단 늘었다는 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겠죠. 그리고 LS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전선 수주가 이제 지난 2분기보다는 조금 감소를 했어요. 그래도 2조 원대를 유지하고 지난해 말보다는 좀 높은 수준이고 코로나 장기화가 아무래도 수주 감소로 이어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꾸준히 이렇게 상승하는 요인에는 동 가격 급등으로 목표가가 올라갔다는 거죠. 해적 케이블, 호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초고압과 해적 케이블 프로젝트 일부가 이제 매출이 좀 이월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뭐 재무제표상으로 틀려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LS 홈페이지인데요. LS 그룹이죠. 전기전자, 뭐 산업자동화 이런 것들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력 케이블, 통신 케이블, 케이블이 이렇게나 큽니다. 지금 한눈으로 봐도 뭔가 범상치 않게 굉장히 커 보이죠. 뭐 여러 가지 만들고 있는데 미래가치 확장으로 차세대 케이블, 초고압 전력 세제 케이블 이미 다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스마트 트랙터 중기계도 만들고 있고 스마트 에너지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고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이게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변압기랑 뭐 발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력을 쌓잖아요. 근데 그 손실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정말 좀 안전하게 잘 쌓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무래도 뭐 개발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룹사가 다 계열사로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역사적으로는 뭐 그러니까 그 LG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예전 보면 이제 뭐 LG에서 그 구씨잖아요. 그런 가족들과 굉장히 이제 관련성이 깊고 거기서 또 LG에서 이렇게 LS 또 GS LG LG의 L자 그 GS의 끝자를 합쳐서 LS라고 나온 겁니다. LG 그룹에서 계열 분리가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 영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세계 최초로 뭐 초전도 케이블 세계 최초 상용화 작년에 시작을 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업 잘 영위하고 있는 모습은 보입니다. 다시 차트적인 관점으로 돌아와서요. 2007년 동안에는 굉장히 주가가 높았어요. 근데 뭐 배당락도 있었고 배당락 좀 꾸준히 있었네요. 근데 올해는 다시금 상승폭 가져오고 있는데 주별로 봤을 때 이제 코로나 이후로 큰 상승폭 보이다가 최근에도 큰 상승폭 이어나가고 있어요. 이때 뭐 잠시 주춤하기는 했지만 뭐 지금 기존 보유하신 주주분들께서는 아마 기분 좋은 소리를 내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그 이제 친환경 섹터랑 이게 묶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해상 풍력에 해적 케이블이 설치가 된다고 해요. 뭐 바이든도 친환경 카드를 꺼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 정책으로 해상 풍력으로 이제 친환경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죠. 많은 세금과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만약에 물려 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좀 가당치 않을 것 같아요. 뭐 몇 년 전부터 내가 보유 중인데 물려 있어요. 그러면 사실 조금 할 말이 없지만 뭐 그런 게 아니시라면 딱히 물려 있을 만한 구간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9만 원대로 다시 돌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이제 월봉 차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 지지대 형성에서 여기서 머물고 있었다면 사실 일단은 7만 원대를 목표로 잡았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지지대 여기까지 도달해 있죠. 그러면 이제 갈 곳은 정고점 찾아가줘야 됩니다. 사실 일봉 차트로 분석을 하는 건 이런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7만원대, 8만원대부터 일단 도달을 해준다면 여기서 오히려 추가 매수 구간이라는 거죠. 여기가 올라와 준다면요. 더 이상 뭐 팬데믹 같은 게 사라진다는 가정하에요. 그럼 뭐 금융위기도 없어야 될 거고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충분히 보유 관점으로 바라보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종목 드리고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여기 라이브로 반짝반짝 빛나는 배너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주고 있는 게시판이 확인이 되시죠. 최근 거 보시면요. 오늘 22일 화요일 예, 무료 추천 종목 보시면 이렇게 AP투자 김용선 소장입니다. 어느덧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브이로그도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장 전에는 미국 증시, 전일 미국 증시 이렇게 쭉쭉쭉 이야기해드리고요. 관련해서 뭐 이슈나 특이사항, 동향 같은 거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9시부터 국제약품 현재가 11,000원 기준 매수 무료로 종목을 드리고 있죠. 1차 목표가 11,400원, 손절가 1,500원으로 대응합니다. 현재 9시 1분 리노스 현재가 11,4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440원, 손절가 1,340원 대응합니다. 그리고 9시 2분엔 태고 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금일 무료 추천주 국제약품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차트 또 그림 바로바로 수익 났던 것들 그날그날 수익률 바로바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추천드리는 내역들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9시 5분에는 제시해드렸던 추천 매수가 대비 8.18% 상승했습니다. 8%면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죠. 국제약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리노스 같은 경우에도 야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이라고 이렇게 폭죽이 터지네요. 뭐 무료 추천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신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VIP분들 이런 관련 내용들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추천드리는 내역들 다 보여드리고 있고 물론 뭐 100% 다 오르진 않겠죠. 한두 개 빠지는 것들은 있겠습니다. 그러시지만 도움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받으시고
또 수익 좀 잘 내실 수 있게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